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연들 가지고 왔는데요. 야, 그냥 이거는 그냥 봅시다. 제목. 딸 바보였던 돌아가신 우리 아빠 이마에 뽀뽀를 해드렸는데 이런 나한테 개또라이라는 남친 바로 헤어졌어요. 참고로 사연이 두 개인데요. 첫 번째 사연은 이거 아닙니다. 이 제목은 두 번째 사연이에요. 그런데 이게 워낙 강렬해서 그렇지 첫 번째 사연도 만만치 않습니다. 보죠.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원제. 애 데리고 결혼했다고 나를 못마땅해 하는 시모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31살, 그리고 이제 6살 된 딸내미 데리고 있는 엄마입니다. 뭐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남편은 이 아이의 생물학적인 친아빠가 아니에요. 저 혼자 미혼모로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연애하고 또 결혼까지 한 건데요. 바로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. 남편과 결혼한 지 지금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.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되게 못 만나, 아니, 미워해요. 정말 다행인 건 남편의 경우 저의 이 모든 걸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결혼을 한 건데, 물론 이때 시부모님들의 반대가 정말 심했던 건 맞지만 저희 남편이 워낙 완고하게 밀어붙여서 당신들이 결국 항복, 한발 물러나는 덕분에 어찌어찌 결혼을 했는데요. 아니, 아무리 싫었어도 일단 결혼을 했으면 이제 좀 편하게 대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. 그런데 아직도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싫어해요. 시부모님이 저를 워낙 못마땅해하고 또 결혼 전부터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터라 저도 기분 나쁘잖아요. 나도 사람이니까. 그래서 결혼 전후로 저희 아이 얼굴은 딱두 분밖에 안 보여드렸고요. 차라리 시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아요. 왜냐면 저한테 이제 뭐 말도 안 걸고, 아니, 아예 교류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요. 그러다 보니 적어도 막 그런 스트레스 받는 건 없는데, 시어머니는 다릅니다. 차라리 아버님처럼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해주면 좋을 텐데, 계속 저희들한테 관여하고, 점점 더 저를 싫어하면서, 그와 동시에 또 형님을 더 마음에 들어 하고, 이젠 대놓고 차별도 한다니까요? 심지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, 아이고, 우리 아들을, 내 귀한 아들을 남의 새끼나 쇠빠지게 고생해가지고 키우게 만들었네. 남의 귀한 아들 인생을 다 조졌네. 결혼할 때 혹을 쳐 달고 왔네. 등등등. 이젠 이런 엄청나게 심한 말까지 막 하는데 나 너무 화가 나요. 물론 당신 아들이 초혼이니까 그 마음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. 이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니까요. 아니,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도대체 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서로 얼굴을 아예 보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? 영원히? 그냥 사이가 괜찮아지길 바라는 거, 이건 정말 어려운 건가요? 어마어마합니다. 댓글 1번. 그래, 너, 나중에 네 딸내미가 애 딸린 놈한테 간다 해도 절대 반대하지 말고, 또 사위도 그렇고, 손주도 그렇고, 무조건 이뻐해줘라. 2번. 아니, 이 아줌마 돌아다 부모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? 나중에 지 딸내미가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한다고 설치면 그때 너 어쩔 건데 입에 거품 안물 자신이냐? 어?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다 생각하고 각자 조용히 살면 됩니다. 다만 사랑받는 며느리는 절대 바라지 마. 그건 네 욕심이고 죄야 죄. 됐을까요? 솔직히 내가 남자의 엄마다. 그럼 잘 자다가도 갑자기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? 아니, 그리고 쓰니도 웃긴 게, 요즘 시사란 메인에 보면 계속 주구장창 올라오는 게 계부 성폭행 이런 뉴스 아니야? 안 봐요? 어? 딸이 없는 나도 심란한데, 어린 자식을 데리고, 특히 딸을 데리고 굳이 재혼이라는 걸 했어야 되겠어? 애 6살이면 이제 거의 다 컸고 힘든 시기 지났구만. 결국 시가에서 인정도 못 받고, 애까지 미움받게 만들고. 만약 지금 상황에 또 출산해봐. 그땐 정말 개판되는 거야. 어? 네 아이 천덕꾸러기 된다, 딸아이. 2번. 아니, 그래서 쓰니 시어머니가 한말 중에 틀린 게 뭔데요? 전부 다 맞는 말 아닌가? 도대체 뭐가 심한 말이라는 거야?
그리고 상식적이고 평범하게 결혼한 형님이 당연히 쓰니보다 더 이쁜 거 아니겠어요? 어? 아니 잠깐만. 너 설마 애 데리고 반대하는 결혼할 때 사랑받는 며느리를 꿈꾸며 그 집안에 기어 들어간 건 아니겠지? 맞는 것 같은데. 3번. 31살에 6살짜리 딸이 있는 미혼모를 솔직히 누가 반깁니까? 막말로 내 아들도 재혼이면 또 모를까? 아이가 있다면 똑같은 거고 돌싱인데 아이가 없는 아들이다? 그러면 좀 얘기가 살짝 달라지겠지.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미혼의 총각이었다고. 이걸 누가 좋아하냐고. 아무리 봐도 시가에서 심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. 그 전에 아니 이거는 네가 먼저 각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당연히 미혼 받을 거라는 각오 말이지. 4번. 너 양심이 있으면 그 집 대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고 그냥 쥐죽은도 조용히 있다고 살아라. 시모 말이 좀 냉정해서 그렇지 틀린 건 하나도 없거든. 총각인 아들이 그냥 독신도 아니고 미혼모의 애까지 다 걷어먹이고 살리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 속이 어떨지 네가 감히 짐작이나 하겠냐? 멀쩡한 내 새끼가 반란 가진 여자 만나가지고 남의 새끼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거 옛날 같으면 살림 닭게 부셔도 12번은 더 박살냈을 거야. 그래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간다니 그 부모들 얼마나 양반이고 어른이냐. 근데 넌 도대체 뭘 쳐 잘했다고 이딴 글을 쓰고 자빠졌니? 5번. 아니 쓰니 본인도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서 지금 시부모 마음이 어떨지 이해를 못한다 이거야 지금? 야 네 딸이 나중에 애 딸인 아저씨랑 결혼하겠다고 설치면 아이고 얼씨구나 지화자 감사합니다 하겠네. 깔깔깔깔. 6번. 아니 잠깐만 딸을 거기 왜 데려가는데요? 뭐 눈칫밥 먹이고 싶어서 그래요? 7번. 양심이 있으면 애초에 반대하는 결혼은 안 했어야죠.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무조건 참고 허락을 받고 천천히 진행을 했어야지. 뭘 쳐 잘했다고 인정까지 받길 바라는가? 글만 읽어도 혈압이 올라오는데. 어떻겠냐고 당사자들은. 8번. 이건 뭐 애 없는 돌싱도 아니고 애를 데리고 거기다가 반대하는 결혼까지 했으면서 그런 와중에 또 시부모가 차별을 하니 기분이 나쁘다 어쩌고 저쩌고. 야 세상에 내가 지금 뭘 본 거냐? 깔깔. 대댓글. 그러니까요. 남의 부모 가슴 완전 개꽁창을 내놓고 뻔뻔하게 차별 어쩌고 하는 거 소름돋아. 9번. 시부모는 싫어했는데 그 사람들의 자식이 그냥 밀어붙였고 또 결국 그런 자식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. 처음부터 시부모 자존심 다 꺾어버리고 개무시하고 기어들어갔는데 그런 너를 바로 좋아해 주길 바라는 거야 지금? 양심 어디 갔어? 10번. 여자는 애초에 정신머리부터가 글러 처먹은 겁니다. 아니 아이가 시부모의 친손주도 아닌데 아이 얼굴은 딱 두 번만 보여드렸고요. 뭐야 이거? 보여주긴 도대체 뭘 보여줘? 누가 보고 싶대? 제발 정신 좀 차려요.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 모녀는 말이지 이 세상 그 어떤 집에서도 반겨주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해.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이게 진짜 몸통이에요. 주작이길 바라죠. 원지. 아빠 장례식 때문에 정 떨어졌대요. 제 남친이 했던 말입니다. 당연히 바로 헤어졌는데요.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이상한가요?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엄마는 옛날에 돌아가셨고요. 그 뒤로 아빠랑 쭉 살았어요.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오직 저 하나밖에 몰랐던 그런 아빠였습니다. 그런 당신에게 돌아가신 엄마 몫까지 사랑을 듬뿍 받았고 그래서 아빠한테 큰 병이 걸렸을 때도 제가 혼자 열심히 간호를 해드렸죠. 그러다 결국 당신이 돌아가신 거고 염도 제가 같이 했는데요. 이때 아빠 이마에 제가 뽀뽀를 몇 번 했거든요. 당신 살아 생전 평소에도 자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시신이라도 전혀 아무 거부감 없었어요. 무섭지도 않고 뭐 내 아빠인데 사랑하는 아빠.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거기 직원이 본 거예요. 그리고 하필이면 이 사람이 제 남친의 친구입니다. 그리고 이 얘기를 전해버린 거죠. 야 나 이 일하면서 저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. 이렇게요.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간 듯 했고 나중엔 뭐 미친 개또라이 이런 말까지 들려왔는데 여러분들 보기에도 제가 정말 개또라이로 보입니까? 미친 사람 취급을 하길래 바로 헤어졌는데요. 궁금해서 여쭤봐요.
댓글 1번. 쓰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을 주고 가신 것 같아요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2번. 미친! 이제 사람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인데 뭐가 어쩌고 어째? 뭐 또라이? 야, 저게 사람 새끼야? 그냥 그만큼 가깝고 특별하고 각별했구나.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오, 보통은. 아니,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지. 소시오 사이코패스가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구만. 야, 3번. 아니, 부모님 사랑 많이 받은 당신의 자식이, 어? 당신 마지막 가시는 길 안아드리고 뽀뽀 좀 하는 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, 뭐가? 이게 왜 개또라이라는 건데요? 보통 배우자가 죽으면 눈물, 콧물 다 쏟고 부둥켜 안고 그러지 않나?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? 뭐야? 사이코야? 나 같으면 헤어지는 걸 넘어서 반갈죽 만들었어요. 4번. 저도 예전에 저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얼굴도 계속 만지고 볼도 갖다 대고 너무 슬퍼서 주체를 못했는데 이게 뭔 개소리래요? 5번. 헐. 뭐지? 나는 우리 마누라가 장인어른이랑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 엄청 잘하는 거 보고 야씨 내가 이 여자랑 꼭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 자식은 그냥 머리가 덜 자란 모질이 아닌가? 아니 남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작 저딴 생각을 한다는 거 이건 절대 정상 아닙니다. 슬픈 와중이지만 그래도 정말 잘 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. 예. 야. 야, 둘 다 생각하는 게 강렬한데 두 번째 거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. 아니 저도 저희 아버지 그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. 염도 제가 했습니다. 그 장의사 아저씨 한 분하고 그리고 그 장례 치르는 내내 이제 아버지를 이제 병풍 뒤에 모시잖아요. 고인을. 그럼 저는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. 자리가 상주 자리가 그래서 병풍을 제칠 것도 없어 고개만 살짝 뒤로 장롱 쪽으로 밀어 넣으면 그냥 아버지 누워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. 손만 뻗어도 닿는 거지. 바로 무릎 옆에 있으니까 저는 계속 만졌거든요. 뭐 아버지 막 볼도 꼬집어 보고 이마도 쓰다듬어 보고 계속 막 그러다가 어른들 막 어수선하고 이쪽에 집중 안 하고 있으면 아파 아파 일어나봐 일어나봐 이러면서 주무시는 것 같았으니까. 무섭다거나 징그럽다거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우리 아빠 그랬거든. 물론 뭐 울기도 오지게 울었죠. 근데 야 만약 이런 저한테 누군가가 이런 소리를 했으면 진짜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와. 아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거는 저의 뭐랄까요 죄책감 같은 건데 그래서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안 지워지고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. 저희 집에 그때 뻥크라는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. 얘가 매년 새끼를 낳았어요. 근데 새끼를 낳았는데 그 해에도 새끼를 낳았죠. 낳았는데 그 중에 특히 예쁜 애가 하나 태어난 거야.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두 달 정도 됐을 때 죽었습니다. 이 왜 죽었냐면 그 강아지들 그 숨소리 귀에 갖다 대고 들어보면 젖먹이들 진짜 어린 거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한 애들 들었는데 이제 눈 뜨고 한두 달 된 애들 귀에 대보면 숨소리가 어때요? 이런 약간 헤헷거리면서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. 이게 당연한 겁니다. 근데 우리 집에 놀러 온 어떤 아줌마가 걔가 아프다고 강아지 아프다고 약을 먹여야 된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저하고 아 그런 거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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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정상이다는데 막 아 뭔 소리냐고 걔가 죽는다면서 막 그 자리에서 판피린인가 그거를 반틀 깨가지고 갈아서 걔한테 먹인 거예요. 이 아줌마 누구냐면은 예전에 제가 언제 한번 저희 어머니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병관 할 때 그 암 치료 받으러 다니는데 형님 응가 병원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했던 그 아줌마 기억나실 겁니다. 그 아줌마예요. 그 아줌마. 걔가 죽었어요. 강아지가. 다음날 학교 갔다 오니까 죽어 있는 거야. 그 친구도 자랑하려고 친구도 한 명 데려왔었거든요. 그 강아지가 죽어 있는 거야. 얼마나 슬퍼요. 그렇게 이뻐했는데 이쁘다고.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아이고 작은 너 죽었으니까 그래 네가 이뻐했으니까 네가 묻어줘라 이러시더라고. 그래, 묻어주려고 하는데 와 이게
그렇게 좋아하고 이뻐했던 강아지지만 살면서 이렇게 내 가까이 있던 누군가 죽는 걸 처음 본 거예요, 시체를. 거기다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손을 못 대겠는 거야. 물론 제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. 중학교 1학년이니까 손을 못 대겠는 거야. 그래서 신문지 둘둘둘 말아가지고 비닐봉투에 담아서 사반자로 들고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, 집 뒤에. 거기서 이제 묻어주는데 흙을 파고 이제 넣고 덮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, 아, 저 비닐봉지는 내가 풀어줘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이 아이가 썩어서 흡수가 되고 이렇게 막 하늘 날아갈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근데 그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 못 풀겠는 거예요, 이게. 겁이 나서. 그 친구 보고 하라니까 친구도 못 하겠다는 거야. 그 어떡하지, 어떡하지 하다가 그 나뭇가지 같은 걸로 비닐에 구멍을 몇개 뚫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묶고 내려왔어요. 근데 그러고 내려오니까 그 뒤로 계속 그게 마음이 걸리는 거야. 하, 이러면 안 되는데, 이러면 안 되는데. 너무 미안하고, 내 스스로가 한심하고. 그러다가 몇년 지나서 머리가 크고 이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조그만 상자에서 수습, 거기다 수습해가지고 제대로 묻어줘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아무리 파도 안 나와. 제가 하는 말이,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. 이런 미물이라도, 짐승이라도 내가 마음을 주고 가까이 하면은 이런 마음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그걸 못 해준 게 그런 게 생기는데 나를 평생 사랑해준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절대 이거는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. 참 어이가 없네. 주작이면 좋겠어요. 아무튼 뭐 그래요. 감사합니다.